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남친에게 연락하여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로 맛있다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식빵 대신 샹달프 잼 살 때 같이 들어있던 크래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른쪽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크랜베리 블루베리랑 망고 패션프루트, 애플 시나몬 잼을 준비하였고 크림치즈는 마담 로익을 찾지 못하여 필라델피아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크래커에 크림치즈를 먹고 싶은 만큼 올려서 넓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샹달프 잼을 한 스푼 가득 퍼서 크림치즈 위에 올려주면 끝! 나머지 잼으로도 슥슥 만들고 나면 완성! 그럼 반절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볼게요. 레시피는 전자레인지 10초였는데 깜빡하고 5분을 돌려버렸더니 약간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타지 않고 완성했습니다. 식기 전에 에어프라이기 돌린 거 먼저 먹어볼게요. 잼을 따뜻하게 먹어보는 게 안 익숙해서 그런지 식감이 묘하더라고요.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하나? 잼 식감은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크림치즈랑 과자, 잼의 조합은 좋은 것 같아요. 잼은 제가 너무 오래 돌려서 흐물흐물한 것 같고 원래 레시피대로 전자레인지 5초 정도만 돌리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번엔 에어프라이기 안 돌린 걸 먹어볼게요. 확실히 아까 것보다 잼 식감은 이게 더 좋아요. 아까는 잼이 블루베리 맛인지 잘 안 느꼈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하나하나를 씹히는 게 느껴지고 크랜베리 맛은 강하지 않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크림치즈는 에어프라이기 돌린 게 크림치즈 맛이 더 풍부해진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더 진하고 맛있었어요. 과자에 크림치즈만 올려서 먼저 돌리고 잼은 마지막에 올려서 전자레인지 10초 정도만 돌리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애플 앤 시나몬 먹어볼게요. 이번 잼은 알갱이가 커서 더 씹는 맛이 있고 단맛은 다른 잼에 비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블루베리가 더 잘 어울리고 맛있는 것 같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망고 패션프루트 먹어볼게요. 매우 상큼하고 오독오독 씨앗이 심겨요. 과자 크림치즈와 조화는 별로인 것 같네요. 제가 패션프루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덜어내고 먹도록 할게요. 저는 맨 처음에 먹은 블루베리가 제일 맛있었어요. 크림치즈랑 과자와 조합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